형한테 약간 이런 거 물어본 친구들이 있어서 뭐냐면은, 선생님, 전 친구가 별로 없는데,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요? 막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. 그치? 그리고 자기는 자꾸 친구들한테 상처를 입는 것 같다. 나는 친구들한테 어떤 걸 굉장히 기대하고 뭔가를 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는데, 내가 뭘 친구들한테 해주는 것만큼 친구들이 나한테 잘안 해주는 것 같다. 그래서 참 인간관계에서 약간 현타가 온다.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, 일단 첫 번째는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야. 그러니까 형도 어릴 때 친구가, 그 우리 어릴 때는 꼭 주변에 친구가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. 그치? 막 이렇게 남자들 사이에서도 인기 많고, 꼭 걔랑 막 되게 놀고 싶어 하는 막 친구들 많은, 그런 인기 많은 친구들 있잖아. 근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. 그냥 그거는 어떤 시기에, 특정 시기에 하나의 현상일 뿐이거든. 그거를 갖고 친구가 많은 게 결코 인생의 성공이라고 논할 수도 없고, 그렇게 돼야지만 성공적인 삶이라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야. 반대로 친구가 많은 친구들 중에서도 인생은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땐 나중에 저건 별로 좋은 인생은 아닌 것 같다. 오히려 가족을 내팽개치고 친구한테만 몰입해서 사는 친구들도 있거든. 그러니까 이게 결코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. 그러니까 친구가 많다고 해서 꼭 성공한 인생은 아닌 거야. 그러니까 삶을 영위하는데 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굳이 큰 문제는 아니야. 형 같은 경우도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. 난 주변에 친한 친구 뭐 따져보면은 두세 명뿐이야. 어차피 나이가 들면 각자의 삶이 있고, 어쨌든 자기 삶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거는 1년에 끼끼 한두 번쯤, 많아야 세 번, 네 번, 진짜 세네 번 만나면 정말 많이 만나는 거거든. 이 정도야.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친구들 다 깊게 만나잖아? 그러면은 다른 거에 내가 집중할 수가 없어. 알겠어? 그래서 친구가 많이 없다고 해서 내가 결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, 일단 이거 좀 알아두고. 30대가 되면 자기 삶이 오히려 더 바빠지거든. 당연히 인간관계를 많이 못하게 돼 있어. 친구 관계를 더 많이 못하게 돼 있다고.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막 강박적으로 친구를 막 많이 곁에 두고 막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.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.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. 자,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, 뭐 물어봤었냐면 이걸 물어봤지. 내가 기대하는 만큼 친구가 잘 나한테 역할을 못 해주는 것 같아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냐. 그러니까 형 솔직히 얘기하면은 좋은 친구라는 건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. 좋은 친구는 존재하지 않고 내 기대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친구도 존재하지 않아. 네가 어떻게, 네가 친구한테 기대를 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일이야. 인간관계의 핵심은 뭐냐면, 여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상대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거야. 그러니까 기대라는 거는 그냥 나한테만 가져. 내 스스로에 대한 생각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지 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네 삶의 방향성은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돼. 그럼 네 삶의 주인공은 네가 될 수 없어, 결코. 상대가 나한테 잘해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행복감을 얻게 돼버리면은 상대 의존적으로 삶이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. 많은 유튜브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해. 어떤 친구는 걸러라, 어떤 친구는 뭐 좋지 않은 친구다.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는 친구한테 너무 큰 기대를 했기 때문에 벌어지거든. 예를 들면은 돈 문제 같은 거.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을 잘 갚지 않았어. 그래서 이 친구를 걸러야 된다. 동갑내 같은 경우에는 네가 친구한테 돈을 믿음으로써 빌려주는 거잖아. 그리고 친구가 당연히 갚겠다 이거를 생각하고 빌려주는 건데, 어떤 친구들은 큰 돈을 빌려줘도 갚는 경우가 있고, 어떤 친구들은 작은 돈을 빌려줘도 안 갚는 친구들이 있어. 너 친구인데 뭐 그래,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.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작은 돈을 빌려줘도 안 갚는 친구가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 쉽지만, 그치? 사람이 사실상 어떤 상황에 놓여있냐에 따라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. 또 우린 그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도 없고 거기에 맞춰서 살 수도 없어.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친구에 대한 기대를 걷어버리는 거야, 아예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? 네가 그냥 빌려줄 수 있는 정도, 내가 이 돈을 빌려줘서 친구 아예 그냥 사라져버려도 이건 내가 친구한테 줘도 된다, 이 정도 액수만 빌려주는 게 사실 가장 현명한 거라고.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라고. 이건 뭐야? 그냥 친구한테 어떤 기대감을 주지 않는 거야. 그래서 사실 주변의 친구 관계를 가장 잘 영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. 친구한테 기대를 하지 않는 거. 더 확장시키면 타인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지 않는 거. 더 확장하면 뭐가 있는 줄 알아? 부모나 형제한테도 하는 거야. 다른 부모님들은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왜 내 부모님이 이렇게 안 해주지? 이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. 넌 항상 이런 문제 때문에 늘 불행함 속에서 살아야 돼. 네가 이제 성인이 됐잖아. 어릴 땐 모르겠는데 성인이 됐잖아.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큰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상황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. 내가 별 문제 없이 별탈 없이 컸으면 부모님한테 어떤 기대를 하거나,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나를 다이아수저로 놔주지 못했다, 금수저로 놔주지 못했다, 부모님은 왜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 못했을까, 내 친구는 그렇게 해줬는데, 이래버리면은 정말 불행한 삶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거든. 성인이 됐다면 일단 그런 거 다 잊어버리는 거야. 그냥 기본적으로 뭡니까? 내 주변 사람들한테 기대를 하지 마.
알겠어? 그냥 삶을 받아들이고 중요한 건 뭐야? 내가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만 초점을 맞춰야지. 주변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, 인간관계 어떻게 때문에 행복하다, 이거는 위험한 생각이야. 너에 대한 행복을 스스로 갉아먹는 거야.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, 기대치를 높이기 때문에 네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을 좀먹는 거라고. 알겠지? 그래서 나를 더 바라보지 못한 것 아닌가,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신경을 써야 된다. 알겠지? 기억하는 거야.